서버 연해선 레이나 유리시범 드림프의 왼쪽 공 연타 앞에서 끊고 연해선 그리고 금강타 치아 이렇게 승리 냄새를 득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지난 2000년 경기 때도 전반적인 리그에 노출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그걸 제일 잘하는 선수가 김현경 선수죠. 그렇습니다. 예. 레이나가 받고 이번 점프로 윌로 직접 어택 커버 뒤에서 도수빈 레이나 연타 노르는 디그 점프 패스 백업한티 깨끗합니다. 자 지금 랜디에 나왔듯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의 2대0 동점차 연해선 5번전을 짧게 이원 점프 위로 윌로 페인트 디그 연해선 다시 갑니다. 노트버 페인트 이번 도수빈 김수재 연결 버스터 박타 김세인 연해서 가운데에서 한성기 로베르토 선수가 한성기 선수를 부정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네. 지하 한송이 세 명의 선수들이 손을 맞잡은 가운데 전반전 선수들의 투지가 느껴집니다. 연해선의 서브 5번 자리 이원정 속공 노르는 디기 연해선 그리고 금강타 노합니다. 노라 이번에 다시 메가워키 슛아웃 잡았습니다. 자 레이나 지금 짧은 브로키 너무 잘했고요. 네. 자 지금 연해선 센터가 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도 한두 개 선수 똑같이 나오게 나왔거든요. 꽉보리가 짧아요. 그렇다면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 김수재 수업은 일반적인 좋습니다. 쏘는죠. 김수재. 김수재 오늘 서브 에이스만이 오늘 가장 예리한 서브를 보여줍니다. 2대3 김수재 노란 지금도 흔들었어요. 왼쪽 오픈볼 블로킹 커버 동점 기회 선택 윌로우가 합니다. 디그 메가 연결 제자리 점프 2회 다시 브로킹 김수재 서브 전일 브로킹 한국 생명. 자 이제 저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호흡한테 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자 내도 선수가 모바일로 코스를 연결했고 그냥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한 발 나와줘야 되는데 예. 어택하고 할 수 있는 거를 못했어요. 윌로우의 브로킹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3연속 서브 걸립니다. 서브 근데 이게 있고요. 네. 점프를 펴는 리드를 많이 하고 있으면 이 생각도 윌로우 존슨 치아 찬스볼 넘어옵니다. 0점 2회 왼쪽으로 레이나의 강타 득점 레이나의 커프 메가가 때립니다. 레이나 뒤에 이원정의 백패스 윌로우
먼저 아주 바지런한 움직임을 보여준 끝에 윌러의 직선 투구로 빼는 득점이었습니다. 연하선 왼쪽 지하가 때립니다. 자, 지금 김현경이 선을 지하의 목적타 왼쪽 위급합니다. 뒤에서 김현경이 올리고 이번엔 뒤로 윙롱을 낳자 들어왔습니다. 왼쪽 왼발이요. 지금 큰 토스 어때요? 지금 완벽한 토스였어요. 윙롱 선수는 가장 먼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립니다. 타임아웃. 흔들렸어요. 왼쪽 한송입니다. 자, 그렇죠. 지금 한송이 선수 연속선 5번째 리레이나 왼쪽 위급을 깨끗하게 꽂습니다. 레이나 스코어는 16-12. 한국생명 넉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집중 포환을 받다 보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따르겠죠. 그렇죠. 이제 서브를 이렇게 해서 집중 운동으로 받다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잘 되면은 오히려 공격도 바꾸 때리면 어떤 리듬 자체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긋나면은 공격 자체도 리듬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 지하의 리시브 성공률은 무려 24%, 레이나는 70%. 김수지 수업 짧게 흔들었습니다. 왼쪽 지호가 하나 뒤에서 김수지 수비 김현경 연결 레이나 블록킹. 자, 지금은 레이나도 강하게 때렸지만은 자 메가와 한성이 아는데 메가와 함께 블록킹. 오늘 전반적인 팀 네 번째 블록킹입니다. 오늘 블록킹은 4-4. 중추하다가 넘겼고 메가 받은 뒤에 연선 연결 이선을 강타 득점. 사실 지난 2차전 경기의 마지막 지하 레이나 흔들립니다. 도수빈이 올리고 때리지 못합니다. 차스볼 지하 연선 뒤로 맥시간차 김현경 팀이 이번에 레이나 잡지 못합니다. 와야죠. 오, 와, 원수도 충분히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연지수 5번 자리. 염에서 밀거패는 디비. 전이싸움 언더핸드로 받쳐 올렸고 박수현의 연결. 김현경 터치! 김현경! 지금 박수현 선수 2단 토스가 완벽했습니다. 네. 자, 그런 데다가요. 지금 김현경 선수가 때린 볼이 박은진 선수 왼쪽을 통과하는 대각이지만 예. 볼이 당겨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마치 몸보고 밀어내듯이 때린 볼이거든요. 일단은 볼 부진이 너무 지겨운 다음에는 못 박습니다. 배윤호 형 그런가요? 네, 너무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네. 지하가 받고 가면서 하이프로 갑니다. 감독 블록킹! 김수준! 사실 지하 선수를 활용한 선수경 목표는 경기를 그 후반부터 보여주다가 굉장히 인수의 패턴으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전체적인 패턴이 전반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호흡적인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22-16 온전한 흑색경의 흐름으로 갑니다. 염에서 다시 또 한 번 파이프 기계 이원정 왼쪽 포커 스파이크 김은경. 이제 2세트 승리를 앞두고 있는 복생경. 김현주 선수가 블록킹 내고 틀어뜨릴 때 정상적인 블록킹을 떴다가 서브 범실 현지수. 자, 우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민 선수의 팔에 오늘 메가고의 호흡이요. 네. 그때는 역대급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여민 선수의 팔. 호수빈 이원정 뒤로 라이트 발각 윌로 직선 쪽 테이크 최우석 네번째 준비 메가 연타 득점 18-23.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터치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볼까요? 네트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있죠. 최우석, 김찬아 백어택, 메가 디기. 메가가 반동, 김찬아 왼쪽, 김찬아 한타. 득점 치아. 지금 지금처럼 빠르게 잘 때려내야 됩니다. 선택이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김찬아 선수 13. 선수가 감췄습니다. 왼쪽으로 연결. 김현경. 블록킹 커버 박은진. 이번엔 왼쪽 어디를 수 없는 볼. 김현경. 김다솔. 윈도우 연타. 이센트를 따내는 흥국생명 펜스파이어스. 자, 전체적으로 지금 2세트 초반부터 상대를 괴롭히는 서브가 잘 맞아떨어져서 네. 전체적으로 어떤 경기를